자, 이번에는 분사구문 좀 배워봅시다. 자, 분사구문은 조금만 조정하고, 자, 이거는 이제 그 분사에 ing나 이런 표현에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분은 콤마로 하는 거고, 분사구문의 위치는 문장 맨 앞, 맨 뒤, 중간, 어디 곳인지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들어갈 때는 앞뒤 다그 콤마를 써줘야 돼. 자,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근데 비동사에는 무조건 ing 붙이면, 그러니까 am, are, is, was, were 이런 거에 ing 붙이면 being이네. 그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분사구문은 결국 능동하고 수동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의 능동 해석은 뭐뭐 하면서, 수동 해석은 되면서. 아니면 생략된 접속사를 생각해서 뭐뭐 할때 뭐뭐 때문에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뭐 하면서, 수동은 뭐뭐 되면서 이런 얘기야. 유형 1번. 자, 분사구문으로 고칠 때 틀린 부분, 아니면 분사구문 문장 자체에서 틀린 거 고치기. 그 다음에 유형 2는 ing 써야 될지 ed 써야 할지. 그래서 이거 현재분사, 과거분사 때랑 똑같아. 뒤에 명사가 있으면 주로 ing고, 명사가 없으면 주로 ed 형태를 쓴다 생각하면 돼. ed 형태 뒤에는 명사보다는 전명구가 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주절 주어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주절 주어, 행동을 하는 거면 ing, 행동을 당하는 거면 ed.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생략된 접속사가 다른 문장 고르기. 요거는 또 해석으로 고르는 거야. 자, 보자. 자, Peter has lots of books. 피터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Because he buys lots of them online. 그가 온라인에서, 즉 인터넷에서 많은 그것들을, lots of, 많은 그것들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사서 책이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접속사가 여기란 말이야, because. 자, 아까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 그랬어.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buying이 돼야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그것들을 사면서 책이 많다. 자, 아까는, 야, 그리고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합쳐서 해석하는 거야. 많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야. 인터넷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요번엔 접속사가 여기 있죠? 자, 접속사 생략. 자, 그가 그 영화를 보는 동안 그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주어 생략. 동사에다가 ing인데 그대로 쓰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watching. 과거 시제 동사라 그래가지고 watched 쓰는 건가? 그거 아니야. 무조건 ing로 바꾸는 거야. 자, be prepared for. 뭐뭐에 준비되다. 너가 시험에 준비될 때 너는 그 시험을 칠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여기가 접속사니까 접속사 주어 생략, 여기에다가 ing, 그러니까 being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남아야 되는데. preparing이 아니지. 이거는 being prepared로 쓰든가, 아니면 being 빼고 prepared만 쓰든가. 자,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test. 이거는 지금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명령문이잖아. 분사구문이라 그랬는데, 그죠? studying이 돼야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는 시험을 통과할 거다. 이렇게. 근데 if가 생략됐다고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아. 자, 그는 매우 기뻤다. 자, 그녀의 파티에
인바이트 초대하기 때문에 그가 아까는 유구 너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터딩. 자 여기는 그가 초대를 하는 거야. 초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인바이팅이 아니라 invited. 그리고 뒤에 보면 명사도 없잖아. 전명구고. 자 이번에 동사는 여기가 동사야. 그는 소설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콤마가 앞뒤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는 음악을 들어지는 거야? 아니지 그가 음악을 듣는 거지?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listening.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서 아까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랬는데 놔둘 수도 있어. 이런 걸 접속사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나온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의 직업을 결정할 때 그는 그 월급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가 고려되는 거야? 아니지 고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decided가 아니라 deciding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자, 그는 come to 뭐뭐하겠다.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자, 친구들에 의하여 그가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명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명구잖아. 그러니까 criticizing이 아니라 criticized. 수동.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학교 때 while ing라는 수거가 있잖아. 그지? 뭐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계속 ing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꼭 ing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ed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while 말고 when을 써도 when criticized by his friend. 그리고 과거 시제 동사니까 여기도 과거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없다 그랬어. 자, 그 다음, 고난도. 뭐 고난도에도 앞쪽에서 벌써 그 나오긴 했는데, 이거 이제 1형식하고 4, 5형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형식은, 아까는 명사가 있으면 능동, 전명구가 있으면 수동 이랬잖아. 그지? 근데 1형식은 원래 명사가 없어. 근데 ing만 써야 돼. ed가 없거든. 근데 4, 5형식은, ed 형태여도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어. 직접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가.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면 너무 힘들어. 중학교 방식은 그냥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푸는 게 나아. 행동을 하는 거면 능동, 당하는 거면 수동. 자, 풍선. 여기가 동사야.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풍선은 날아가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풍선이 지가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flying 이게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자, 그 군인은 집에 돌아왔다. 여기가 동사야. 여기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영웅을 부르는 거야? 아니지. 군인이 불리는 거지. 아까는 그 예를 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콜드가 돼야 돼. 뒤에 명사가 있어도 이게 5형식 동사여서 이 뒤에 있는 거는 목적격 보어이거든. 문장 전체의 목적격 보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부분에서 분사구문 부분에서. 자 그다음 자 완료 분사구문 고난도 이것도 고난도에 속하는 거예요. 자 완료 분사구문은 아까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야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야 요거 if 생략이고 요거는 because 생략이고 요거는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while이나 as가 좋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시제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종속절이 접속자가 붙어 있는 부분이 주절보다 주절은 끝이 다로 되어 있는 거야. 앞선 시제일 때는
분사구문 쪽을 having pp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해석은 보통 뭐뭐한 이후에 뭐뭐 했었기 때문에로 하면 돼요. 뭐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그런 거야. 완료 분사구문. 자, because he studied in the US. 그가 미국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죠. 자, 그는 익숙하다. 이건 현재 시제야. 미국. 자, 그것의 문화. 즉, 미국의 문화에 익숙하다. 공부는 과거란 거야. 근데 이거를 접속사 주어 생략하고 ing만 붙이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미국의 문화에 익숙하다. 그럼 현재도 미국에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과거에 공부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정속절, 여기 접속사 붙어 있는 이쪽 종속절이 주절보다 이전, 앞선 시제, 이전 시제야. 그러니까 having studied로 바꾼 거야. 그리고 해석은 뭐뭐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한 이후에 그는 미국 문화에 익숙하다. 자, 이번엔 또 고난도 3번 독립분사구문. 자, 원래 분사구문은 주어를 생략했죠. 그게 같아서 그래. 근데 주절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 이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there was no bus. He had to walk. 그는 걸어가야 했다. 버스가 없었다. 존재구문이지. There is, there라. 이건 문장은 안 돼. 이쪽도 다짜, 이쪽도 다짜. 접속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연결됐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가 뭐였냐면은 because there was no bus.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었어. 근데 분사구문 만들면서 because가 생략되고 was는 being으로 바꾸는 거야. ing를 붙이니까. 근데 또 생략이 가능하지. 근데 얘는 생략하면 안 돼. There은. There no bus. 이런 거를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나중에 더 넣어줘야겠다. 자, 예문 하나 더 적어본다 그러면은. 자, we will go on a picnic. go on, 전치사 on. 이렇게 하면 go on a picnic 하면 소풍 가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풍 간 것이다. not raining. 요런 예문을 하나 더 넣을 거야. 쌤이 요거는 잘못된 거야. 원래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if is not raining. being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사용한 거고, 아니면은 if it doesn't rain.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어떻게 해서 시작하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일단 we랑 it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날씨 주어야. 날씨를 나타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it을 붙여주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바꾼다라고 하면은 is가 being으로 바뀌잖아. 접속사는 당연히 생략이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it은 다르기 때문에 난또에 돼. 그리고 is는 being으로 바뀐 다음에 또 생략. 그러니까 if not raining. 아니, it not raining. 요렇게 쓰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doesn't rain에서 동사는 얘가 동사지. 이거는 부정을 만드는 표현인 것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g를 더해주는 거고, 분사구문 부정하는 방법은 앞에다 not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또 it not raining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돼. 자, 비인칭 분사구문. 요거는 이제 독립분사구문과는 다르게 주어가 다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형태로 써라. 그러니까 giving, given 신경 쓰지 마. 몸을 고려할 때야 무조건 given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거로 외우면 돼요. 얘네들은.
몸을 고려했어. Considering 몸에 관해 regard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스포 큰인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가 도망갔는지를 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뒤에 명사 있으니까 기분이 아니라 기빙 아닌가? 아니라니까. 그냥 기분 쓰라니까. 수거로. 그래서 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그가 왜 도망갔는지 이해할 수 있다.